일단 몸을 잡아둔다는 개념은 내가 공을 정확하게 타고 하기 위해서 셔틀콕을 어느 정도 내 몸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요. 셔틀콕이 이쪽으로 와요. 그럼 내가 몸을 딱 잡아두고 그다음 때려. 기다리다가 잡아두고 때리고 기다리다가 잡아두고 때려. 이 동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이 내가 딱 기다려. 그리고 붙이는. 몸이 잡히는 과정이 후위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제가 좀 예를 들어보자면 공이 이렇게 오면 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바로 스윙을 하세요. 공이 실제로 왔을 때 내가 스윙을 이렇게 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바로 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 빵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다 움직이고 있으면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방금처럼 공을 좀 여유 있게 던져볼게요. 여유 있게 와도 이런 식으로 다 연결시키려 하면 오히려 공이 안 맞고 임팩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좋은 타구와 스스로가 힘 있는 타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을 잡아둘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알려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만약에 게임을 할 때 공을 다 잡고 쳐요. 그러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공이 빨리 오는 공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타구를 했을 때 느리게 오는 공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드라이브지만 천천히 오는 공도 있고 드라이브지만 빨리 오는 공도 있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언더가 천천히 오는 공이 있고 언더가 빨리 오는 공이 있잖아요. 내가 이 자세, 그러니까 셔틀콕이 날아올 때 나는 이 공을 잡아두고 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잡아두고 치면 훨씬 더 좋은 힘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치면 그냥 계속 일정한 스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연습을 하면 그냥 흘러가는 공들이 찬스 공으로 바뀌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모르고 있으면 그냥 계속 찬스 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막 치다가 공이 이제 짧게 떴어요. 찬스! 빵! 그것밖에 찬스 공을 못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이 뒤로 넘어오지만 느리게 오는 공이나 혹은 조금 빠르게 오더라도 내가 몸을 잡고 그리고 나서 스윙을 넣을 수 있다면 그런 공들은 찬스 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몸을 잡아두는 내용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쉽고 기초는 드라이브로 예를 들었을 때 마지막 스텝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내가 공이 떨어지는 그 위치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스텝을 밟아주는 거예요. 저기서 드라이브를 쳤는데 내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공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저쪽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배드민턴이. 그러면 그쪽 방향에다가 나는 스텝을 밟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이 셔틀콕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어요. 그럼 내가 셔틀콕이 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진해서 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돌진해 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특히 드라이브 치실 때 일단 공이 빨리 오니까 나는 급하니까 공 쪽으로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는 공도 빠른데 나도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더 밀리는 거예요. 더 밀리는 거. 오는 공을 내가 기다리면 훨씬 더 강하고 여유 있는 처리가 되거든요. 공이 엄청 빨리 올 때 내가 빨리 치려고 들어가서 짧은 스윙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들어가면서 막 큰 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공은 더 빨리 오고 나도 들어가니까 그만큼 밀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셔틀콕이 여기에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스텝이 어떻게 돼요? 스타트 점프 뛰고 왼발, 오른발 스텝이 들어가잖아요. 이 공이 여기 떨어진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한 요 정도 있겠죠, 공이. 그러면 이쪽을 내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이 정도를 짐작을 한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냐. 셔틀콕이 온다고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뛰어놓고 왼발을 하고 요 정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다려요? 아니고 내가 스타트를 뛰는 이유가 템포를 맞추기 위함과 내 탄력을 가져가기 위함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타트 점프를 뛰어요. 그러면 무릎을 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운, 업, 다운, 업 이 동작이 되는데 이 다운으로 상대방의 셔틀콕이 오는 그 속도를 우리가 이 다운, 업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다운을 할 때
공이 되게 빨리 와. 그러면 바로 차고 나가야겠죠. 근데 공이 느리게 와요. 그러면 다운 이렇게 나가면 타이밍이 더 맞겠죠. 그래서 이 스타트 스텝이 중요한 거고 선수분들도 많이 연습을 하는 거고 배드민턴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끊어서 보여드리는 거지 원래 연결돼야 돼요. 하나, 둘 하고 왔을 때 셋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서 다운하고 나가고 그때 공을 잡아둔 거죠. 어느 정도 위치를 짐작해서 잡아둔 거고 그쪽으로 내가 힘을 실으면서 어떻게 손도 우리 이전 영상에서 배운 잡는 스윙이 들어가면 빵 하고 임팩트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똑같이 뛰고 들어갈 때 팔을 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대놓고 들어가고 여기서 오른발 마지막 발 들어갈 때 짐작해놓는 건 똑같아요. 그 위치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다른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을 잡아두고 치는 거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동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몸을 잡는 이론은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발을 이용해서도 상대방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디디고 그 다음에 타구를 하면 상대방의 템포를 뺏을 수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내가 움직이면 상대방도 움직이고 있고 내가 서 있으면 상대방도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을 치려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 전 공을 치고서 움직이고 있다가 제가 칠 때 셋 스타트를 띄워준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내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다가 내가 공을 타구를 할 때 상대방이 멈춰요. 그러니까 내가 멈췄을 때 상대방도 멈추는 게 되겠죠. 내가 드라이브를 치더라도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상대방은 빠지고 있거나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치려고 할 때 상대방은 멈추고 셋 이렇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맞춰서 우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치면 상대방도 기다리다 둥, 땅 이렇게 하면 내가 또 대치기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발을 이용해서 템포를 한번 늦춰주는 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템포를 한번 뺏어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나, 둘 이 동작이 안 나오고 하나, 둘, 셋 이런 동작이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상대방의 템포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내 템포에 맞춰서 상대방을 흔들 수 있는 동작입니다. 보통 우리가 스타트 점프를 배울 때 뛰고 하나 둘 스윙 뛰고 하나 둘 뛰고 하나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구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면 뛰고 하나 둘 둘 둘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흔들어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을 전체적으로 이제 합쳐보면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 대놓고 속일 수도 있고 하나 발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공을 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 둘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다리다가 같이 갈 수도 있고 발을 먼저 해놔 그리고 타고 발을 먼저 해놓고 타고 발을 먼저 해놓고 타고 발을 먼저 해놓고 타고 하나, 둘, 같이. 이런 동작들이 가능하게끔 공을 잡아두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내 몸을 잡아두고 강한 타구를 하기 위한 방법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팁들을 드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졌죠. 우리 운동하시면서 수분 보충 꼭 잘 하시고 여름이라고 몸 안 풀고 뛰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준비 운동도 하시고 수분 보충 많이 하셔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로그 티셔츠 저번에 홍보 한번 했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많이 구입해 주셔가지고 1차 그 재고가 완판됐습니다. 그래서 2차로 블랙맘 다시 재입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구입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제가 입은 로고 티셔츠 괜찮으시다면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말이랑 지금 그립도 서비스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도 저렴하고 하니까 제가 이번에 라이더하고 처음으로 콜라보한 티셔츠니까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슉.